MBC Everyone. 네. 둘이 동실하게 적으니까 그렇죠. 이 정도는 적어줘야죠. 뭐야? 뭐라고요? 양세형 방송 중에 신봉선에게 이마 키스하며 사랑 고백. 야, 이거 어쩔 수 없어. 남자 똥을 봐도 사랑해. 야, 내가 오늘 똥을 안 밟았는데. 멍청한데? 야, 이거 안 밟았어. 야, 멍청한데? 똥이잖아? 똥 밟은 게 아니라 똥 먹은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츄에이션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이게 나가려면은 상황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. 우리 한번. 네. 아, 근데 이 정도까지 할 거면 출연료 3억 주셔야 돼요. 진짜. 3억 주면 3억 중에서. 뭐예요?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? 네. 방송을 일단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아, 방송을 하고 있어야 돼? 아, 방송하던 도중에 돌발 프로그램은. 그런 거 행성을 기다려. 자,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말 더 날개를 펼 수 있는데 약간 2% 덜 펴진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, 이 시간입니다. 네, 네. 자, 그렇습니다. 조금 덜 펴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. 자, 자 빨리 하라고! 언제 하라고! 최우야. 왜 때리신 거예요? 계속 눈치를 줘도 계속 찔러도! 아니, 지금 여기 피가 나려고 하는 데서 모르는 게 그만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냥 돋보기가 쉬운 줄 알아요. 제가 그 어렸을 때 좀 약간 개를 무서워했어요. 인정. 물리 인정. 이렇게 다 여기 빵 물리면 어떡해. 네. 인정. 여기. 아, 이거 남자니까. 아, 네. 진짜로 신봉선 누나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가정하에 네. 방송 중에 고백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래요. 아, 야, 그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형, 누나. 아, 형이란다.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면 형, 이리 와. 미안해, 삼촌. 방송 중이야 하니까 방송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대충 넘어갔으면 되는 일인데 양성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, 진짜? 아니, 저는 뭐 근데 뭐 일단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은 네. 너 좋아한다 새끼야. 너 좋아한다 새끼야. 조심해.